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달서구 송현동인데요. 지금 차량들이 막 분주하게 들어오고 나오고 있죠. 여기 바로 시장 앞이라서 그렇습니다. 월촌역 시장이라고 바로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월촌역 위에 위치한 예전에 이제 송현 주공시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이 송현 주공시장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촬영되고 있는 매물들 약간 일주일 이주일 상간에 올라오는 매물들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촬영하고 있는 매물을 이 매물부터 스타트를 해서요, 현재 주인분이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주인분이 급매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도 아주 파격적인 금액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인수 가격 또한 상당히 매력적인 건물입니다. 일단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올 리모델링이 된 건물인데요, 바로 좌측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예전 주택, 이 다가구주택을 현재 보이는 것처럼 뼈대만 남겨두고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했는 건물인데요. 예시를 들자면 옆에 건물 보면 구축 건물이죠. 이런 건물을 현재 이렇게 싹 다 뜯어고쳐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인수 가격이 정말 놀라울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현재 금액 절충 전에만 24% 나오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건축물 주차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앞쪽에 여기 주차 2대 주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주차 4대, 주차는 총 6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부터 주차장 천장까지 손이 안 간 곳이 없어요. 완벽하게 손을 다 본 상태,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이제 이쪽 편 입구 쪽에도 이렇게 실로 다 마감을 해 두셨고, 중간에 예쁜 문양도 이렇게 같이 넣어 두셨고요. 내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층에도 이렇게 투룸이 한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임차 중이고요. 현재 건축물 내부에는 공실이 없는 상태로 만실인 상태입니다. 만실인 상태에서 세가 무려 465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구성이 동일합니다. 방 하나, 거실 한 개 있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한 1억 2천이고 월세는 약 50만원 정도로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있어요. 이분 리모델링 했는 집을 제가 매매를 시켜드린 부분도 있는데, 내부 보면 샤시도 그렇고 도배장판 싹 다 뜯어내고 옵션 종류도 완벽하게 다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리모델링을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천장, 복도 천장에도 이렇게 목작업을 마감을 해서 훨씬 더 예전에 구축의 칙칙한 느낌을 없애고 아주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제일 2층, 여기도 4층인데요. 여기 주인세대가 없는 수익형, 온리 수익형 구조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투룸만 총 1층에 하나, 각층에 4가구씩 총 13가구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위 옥상으로 나와보도록 할게요. 자, 옥상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옥상 방수까지 새롭게 다 해둔 상태이고요. 벽 쪽에도 벽에 물길이 타고 들어가서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벽체에도 칠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 보면 송현역 시장이라고 입구가 바로 보이시죠? 바로 역 시장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또 앞산도, 옥상에 오르니까 앞산 전망도 참 시원하네요. 자, 이 건물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룸만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224제곱미터, 건물이 443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환산시 67.7평, 건물 134평입니다. 2002년 4월 18일날 준공이 되는 건물이고요. 리모델링 된지는 약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12억 2천, 대출은 5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현재 6억 1,300 있습니다. 현재 인수 가격 1억 700에 인수 가능한 건물이고요. 현재 월수익 465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도 215만원 남는 수익률 24%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주인분이 정말 급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인분이 급하면 사실 이 매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좀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건물 위치도 너무 좋아요. 건물 위치도 바로 월촌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월촌역 시장 앞, 그리고 화성파크 드림 아주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고압적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까지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임대하기에도 새놓기에도 아주 좋은 입지로 현재 만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이 금액적인 부분을 좀 더 조절을 통하면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질 뿐더러 인수 가격도 1억도 제한되는 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촬영되고 있는 매물, 오늘부터 시작되는 매물 구독자분들 집중해주시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